운동을 일단 6개월을 쉬었다고 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근 손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6개월 쉬었다는 얘기는 가동 범위도 따로 안 했다는 것이고, 그쵸? 말 그대로 지금 몸 상태가 운동을 하고 나서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방어 체제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거의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어느 정도 지식을 알고 있고 몸이 처음 시작하는 사람보다 좀 더 좀 근력이라든지가 좀 유리할 뿐이죠. 어떤 프로그램이든 괜찮습니다. 뭐 오고바 하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가동 범위부터 먼저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꾸준히 스쿼트를 하셨든 데드리프트 하셨든 간에는 대개는 가동 범위를 다 정립을 하셨기 때문에 부상 위험을 많이 노출에 많이 없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노출이 심해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뭐냐면 어떤 무게로 시작할까가 가장 고민되실 거예요. 그 운동 일지라든지 로그를 갖고 계시면 아마 맨 마지막에 있었던 무게가 무엇인지 아시겠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좀 힘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게를 좀 더 높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습관 자체를 일단 운동 일지를 갖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낮은 무게로 하셔야 돼요. 무조건 낮은 무게로 해야 돼요. 내가 진짜 100명을 제가 봤어요. 주위에 내 친구들 나한테 영향 받았을 거 아니야. 내 회원들 영향 받았을 거 아니야. 몰래 운동해요. 부족해서. 자, 부족해서. 저랑 운동을 하면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래가지고 뭐 근력 운동하시고 뭐 이제 회원분은 아 운동하고 싶겠지. 얼마나 막 근력 운동하고 싶어. 주 3일이 너무 좀 모자란 것 같은 거예요. 주말에 할 게 없으니까 나와서 운동을 하면서 하는데 월요일날 왔어요. 금요일날 끝나고 월요일날 왔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좀 힘이 많이 남아야 되는데 월요일날을 벤치프레스 잘 못하신 거예요. 굉장히 실망을 하셨어요. 스스로. 저도 이제 왜 그러지? 프로그램을 내가 어느 정도 잡아놨는데 왜 이렇게 금요일보다 월요일을 더 못할까? 휴식을 했는데. 그래서 아니다 다를까?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밀리터리 프레스를 딱 하나 이루어내 했다. 근데 이 차이가 엄청 커요. 여러분들이 진짜 목표의식을 두고 그 목표를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서 무슨 한 운동을 뭐 몰래라든지 뭐 한 더 세트를 더 늘리고 좀 여러분들이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게 된다면 그 핸들을 살짝 흔들어도 뭐 가시적으로 봤을 때 얼마 안 되겠지만 오래가면 궤도가 많이 꺾이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올 수가 있어요. 오늘 처음 왔다. 여러분들 처음 운동, 재활 운동을 하든 뭐 갑자기 뭐 일이 생겼든 처음 한다 욕심내지 마세요. 진짜요. 그냥 안 힘들게 운동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3 곱하기 10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러닝머신을 뛰어서 몸을 데워놓은 상태에서 벤치프레스 더 낮은 무게로 워밍업을 충분히 하셔서 워밍업이란 제 입장에 제 견해로는 기준은 관절이 뜨거워졌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본 세트 들어갈 때 내 관절이라든지 아니면 내 근육의 수축력이 좋아지겠다, 에너지를 잃지 않을 만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다 이미 지금 선행을 했고요. 3 곱하기 10이니까 쉬는 시간은 1분으로 제한하고 하겠습니다. 둘 네. 굉장히 안정, 오랜만에 했는데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일단 떨림 자체가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여섯 개요? 네. 일곱. 이야, 오케이. 하나, 둘, 셋, 아홉. 이야, 이렇게. 자, 한 세트 어땠어요? 아직까지도 네. 괜찮다. 아, 이런 느낌으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천천히 이제 괜찮다고 이제 로그에 쓰는 거예요. 이지, 쉬었다. 그럼 나중에 이쪽으로 더 늘리는, 5kg 더 늘리는, 점점 천천히 늘리시면 된다는 얘기. 자, 3세트. 일곱. 여덟, 두 개 더. 하나 더. 그래도 좀 가볍고 그래도 아직은 할만하다. 그렇죠. 이렇게 좀 에너지가 많이 남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바로 스쿼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쿼트 하러 왔는데 무슨 스쿼트를 하지? 저 로우바 스쿼트 시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 시도. 예. 시도 해본다 그랬는데 일단은 로우바 스쿼트 같은 경우는 추천 안 해드리죠.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가동 범위가 많이 안 나온 상태이기도 하고 견착법 굉장히 오래 연습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물론 유연하신 분들은 바로 나오겠지만 일반인 분들은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운동을 안 하고 지금 어깨도 다친 애거든요. 일단 한번 로우바 견착하는 것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우바 견착하신 거예요? 예. 지금 하신 거예요?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엎드리세요. 노! 네, 지금 잘 잡았네. 지금 좀 이렇게 펴. 펴서 그렇지.
편하게 잡고. 아, 이런 식으로 손목과 이 어깨, 지금 이 팔 자체가 다 직선을 유지시켜 주시면 좋아요.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언더로 잡으셔도 되지만 무리가 갑니다, 손목에. 그래서 연습해 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기립하시고. 네. 자, 한번 10개 정도 해보시겠어요? 하나, 옆에서 찍어주세요, 옆에서.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자, 이제 다섯 개 남았는데, 잠깐. 엉덩이 부분만 보여주세요. 앞으로 좀 나오셔가지고, 좀 앉으셔가지고. 자, 이제 제가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면 말씀드릴게요. 자, 천천히 앉아보세요. 천천히, 다다다다, 계속 앉아. 자,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버딩크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네 가는 거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야. 예. 오케이? 다시 올려봐. 다시 내려봐. 다시 올리고, 다시 내리고, 다시 올려봐요. 오케이, 넣어주세요. 자, 지금 굉장히 가동 범위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전 솔직히 여기서 무게를 넣는다는 건 절대 동의를 안 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두 팔 있고 두 손 있다고 해서 춤 잘 춰요? 못 춥니다. 해봤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폼이 안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예, 저는 이 로우바를 가동 범위를 좀 늘릴 수 있게끔 유연성 운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들어가 봐. 총 3세트를 5번씩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이 나게 동작을 무게를 달아서도 내 몸에 무리가 없다 할 정도의 동작을 완벽하게 수행하셔야 돼요. 앉아 그대로 앉으세요.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최대 가동 범위죠. 여기서 앉아있다가 쭉 올라가. 오케이. 다시 자 여기서 이제 굽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 지금 척추 기립근은 네가 핀다 아치를 만든다는 마인드로 있다가 다시 올라가고 뭔 말인지 알지? 네. 자 다시 여기서 노력하고 자 업 자 이게 총 15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팔이 필요하고 노력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업 가동을 굉장히 적어요 지금. 자 노력하고 여기서 허리 더 펴고 허리 더 펴야 돼. 그렇지. 업할 때 일어나. 자 여기서 노력해야 돼. 허리 펴고 그렇지. 요추 펴고 자 업 다섯 개. 자 이런 식으로 좀 일단 가동 범위 훈련해 주셔야 돼요. 무게 전혀 없이 동작만 이해할 수 있게. 자 허리 펴고 좀 요추 노력해야 돼. 여기 펴기 노력해야 돼. 업 자 이것만 해야 됩니다. 그런 기가 예? 배치보다 더 늘 거란 말이에요. 다칩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회원들이 오시든 이렇게 처음 오면 무조건 동작 설명밖에 안 해요. 운동 저랑 한다고 많이들 하시면 안 돼요. 허리 좀 펴고 누르고 고관절 좀 벌려주면서 내죠. 그렇지. 허리 펴야 돼. 허리 펴. 아, 저 허리 펴야 돼. 허벅지. 허벅지야. 허벅지 힘도 지금 많이 달리고. 자, 두 개 남았습니다. 허리 좀 더 펴고 그렇지. 더 내려가도 돼. 그렇지. 여기서 노력해야 돼. 아니 여기서 더 노력해야 돼. 허리 더 펴야 돼. 좀만 더. 그렇지. 좀만 더. 오케이. 어. 자 여기서 또 20kg 끼고 할래요? 아 절대 안 합니다. 1주에 2주 3주 정도는 확실하게 가동 범위라든지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혼자 이거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버딩크를 보고 연습을 해야 되는지. 거울이 있어야지. 거울이 옆에서 두고 해야지 이럴 때. 옆에서 두고 내 버딩크가 나오는 지점에서 노력해야 되는 거. 어떤 노력? 그 버딩크를 피는 노력. 고관절과 내전근을 벌려주면서 그치? 계속 이제 요추를 계속 펴주는 거지. 계속 펴줘야 돼. 이 지점을 기억하고 내리는 거지. 봐봐. 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보면 버딩크가 지금 아마 이쪽에서 내려올 거야. 너 어디서 내려오는지 형님 보여줘봐. 내려오잖아요. 여기서? 여기 나오죠. 그쵸? 그럼 여기서 펴줘요. 노력을 하세요. 그럼 펴지잖아. 그쵸? 그럼 이 사람 더 내려가세요. 더 이 노력을 한 상태에서. 가동을 점점 늘어나잖아. 근데 이 펴지는 순간에서 쓰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내전근도 그렇고, 등근, 허벅지도 다 쓰이잖아. 그쵸? 그것을 많이 건드려주셔야 돼요. 벤치는 했고,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었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로버스컷을 이제 빈봉을 했고, 이제 하나는, 아마 지금 어깨 수술도 했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어깨는요, 진짜 복합체잖아요. 이제 굉장히 많은 부위의 근육들이 같이 근협응력이 있어야 돼요. 정말 수십 가지의 근육들이 많이 이제 이 어깨뼈를 도와주는데요. 체조 선수들의 몸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역도 선수들이랑 그런 분들은 굉장히 이 어깨뼈, 날개뼈죠? 이 날개뼈를 강화를 많이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팔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올려보세요. 아시겠죠? 네. 올려보세요. 자, 더. 여기까지는 뒤에 있는 어깨뼈, 날개뼈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귀 최고 위에 180도까지 올려보세요. 그럼 이 정도까지 상반 회전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가 완성이 아니죠? 으쓱해 보세요.
이게 더 올라간다. 이 부분을 저희는 노력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구나무 서기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상방 회전을 시켜주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팔이 내 귀에 붙겠다는 마인드로 물구나무를 서게 하셔야지, 이걸 하강시키신 다음에 하시는 거는 큰 도움은 되진 않아요. 자, 거울 봐보세요. 이거 들고 만세하세요. 그냥 만세. 이렇게 만세하게 되면 뒤에 있는 어깨뼈는 완벽한 상방 회전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것을 쭉 위로 올리세요. 더, 그렇죠. 이걸 지탱해 주셔야 돼요. 숨은 자연스럽게 쉬시고요. 좀만 여러분들 좀 되시면 이걸 좀 후인시켜 주시면서, 그렇죠, 후인시켜 주시면서 보면은 좀 귀 뒤쪽에 의거하게 되는데 더 올리셔야 돼요. 쭉. 네, 숨 쉬면서 이거 버텨주시면 돼요. 지금 한 3kg짜리인데요. 뭐 3kg도 괜찮을 거라 봐요. 숨 계속 쉬셔야 돼요. 쉬시고 지금 보면은 굉장히 큰 아치가 돼 있잖아요. 지금 보상작용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또 하느냐 노력해야죠. 그렇죠. 허리를 평상시 아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어깨가 타이트해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같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이 어깨만 노력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아치가 돼버리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펴주는 훈련하게 되면, 자, 그냥 아까처럼 아치 만들어 보세요. 아까 쉽게 보상작용 있는 상태에서 다시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많이 땡기죠, 그렇죠? 네. 이 부분을 저희가, 자, 내려갔어요. 더 올리세요.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걸어보시고 니코 확인해야 됐죠. 자, 박수 치는 모양으로 해요. 박수 치는 모양으로 해야 좀 더 어깨가 편해. 자, 계속 내려가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자, 노력하시고 팔 좀 뒤로 좀 넘기시고, 그렇죠? 노력해야 돼. 계속 노력해야 돼. 올려. 자, 10초만 더 할게요. 10, 9, 8, 7, 6, 5, 4. 보상작용 많이 일어났어. 이렇게 해야 돼. 3, 2, 1. 자, 내려보세요. 네. 뭐, 마치 그런 기분일 거야. 이거는 뭐, 근수축의 문제가 아니고, 등척성 운동에서 내려놨는데, 아마 마치 뭐, 이렇게 스트레칭 해준 것처럼, 아마 이 근육들이 펴지는 느낌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건데 소감 어땠어요? 와, 진짜 보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능적인 걸 많이 해주시는 거 좋고 가동 범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는 게 좋은데, 근데 이 운동은 저처럼 지금 어깨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좀 언밸런스가 나서 좀 아프신 분들은 해주셔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재활적으로 좋고 기능적으로도 좋고 또한 근력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시고 되고, 나중에 이 무게가 좀 어느 정도 된다면 물구나무 서기 쓰셔서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할로우 포지션처럼 올리실 때 그냥 그냥 올려봐. 올리면 자연스럽게 이제 보상작용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할로우 포지션처럼 완벽하게 뒤에 벽이 있다고 보시면, 벽이 다 붙는다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다시 쭉 펴줘야 되는데 이걸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벽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작용을 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벽에 붙어서 하는 것이, 물구나무 하시면 여러분은 보상작용을 거의 다 잡으시면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지금 60초 했는데 여러분들 60초 하지 마시고 한 40초 3세트 하시고 60초로 하신다면 2세트만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운동을 하다가 그만 하신 분들은 이제 저렇게 스쿼트처럼 물론 발목 가동 범위를 따라 해주시거나 아니면 뭐 관절마다의 가동 범위 찾아주시는 게 좋겠지만, 저는 믿고 있어요.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런 전체적인 가동 범위나 하셔도 부분적인 가동 범위는 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같은 운동들은 여러분들이 뭐 이두 운동을 하시든 삼두 운동 하시든 레프를 하시든 뭐 풀업을 하시든 뭐 그러한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 안에서 그곳에서 근거해서 운동을 하시면, 그러니까 무게 최대한 낮추셔서